저희를 여기저기 원내 불을 끌어 다니는 소방서다. 거의 중환자실에 준하는 치료를 저희가 병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형 중환자실이다라는 말도 많이들 해주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 MAT라고요. 의료비상팀에서 10년째 일하고 있는 이진미 간호사입니다. MAT는요, 메디컬 얼러트 팀, 의료비상팀이고요. 악화 징후를 조기에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가 찾아뵙고 치료를 하는 그런 팀입니다. 환자는 중증 환자지만 병동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이 많은데 산소 요구도가 너무 올라가서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하다던가 쇼크가 너무 심해서 승합제를 써야 한다거나 그럴 때 저희가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활동을 해서 일을 하게 되고요. 출동 건수는 한 달에 한 200건 정도 되고요. 맨몸으로 가서 환자의 얼굴을 보고 살피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급하게 위중하게 환자가 안 좋아졌다 그럴 땐 저희가 이 카트를 대동해서 가서 기도사관을 하거나 중심정맥관을 잡거나 이렇게 저 침습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 카트를 가지고 갑니다. 네, 저 병동에 심병재 환자가 발생해서요. 지원 가는 길입니다. 밤이든 낮이든 언제나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빨리 병동에 도착해서 환자를 치료를 하기 때문에 점점 더 악화돼서 중환자실 가거나 아니면 예기치 못한 사망에 이르는 경우들을 저희가 많이 줄였습니다. 저희는 간호사 9명이고요. 두 분이 항상 3교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의사 선생님도 항상 24시간 저희랑 함께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낮에는 사실 모든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안심할 수 있는데 밤이 되면은 인력들이 조금 낮보다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족한 부분들을 좀 커버를 많이 하고 있고 밤 12시라고 해서 특별한 건 없고요. 오히려 밤에 이벤트가 더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꼭 12시 때 전임의와 전공의와 저희 간호사 4명이 모여서 이렇게 걸리는 환자분들을 더 주의해서 관찰을 하게 되고 항상 저희는 더 긴장을 놓치지 않고 일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힘들죠. 힘들지만 저희가 밤에 일을 하면서 환자분들이 좋아지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느끼는 보람감도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저도 당연히 슬프죠. 저도. 하지만 저희는 환자의 그런 치료, 안전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슬프지만 그 슬픔을 뒤로하고 빨리 의사결정을 통해서 치료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들 감사하다, 고맙다, 어떤 분은 저희 때문에 산다는 말까지 하셨거든요. 그런 거 들어보면 아 저희는 꼭 있어야 되겠구나, 제가 이 일을 꼭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저희는 항상 만나는 게 그런 응급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병동 의료진보다는 조금 더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진두지휘를 할 수 있거든요. 뭐 많이 안 좋다고 판단이 되면 의사 선생님이랑 같이 가서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되고요. 뭐 예를 들면 기도사관 하더라도 저희는 프로토콜이 또 있거든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환자를 더 안전하게 치료를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농담으로 저희 MAT를 아산 콜센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119를 통해서 도움 요청을 하잖아요. 하지만 저희 원내에서는 뭐 의사든 간호사든 모든 의료진 저희한테 전화를 해서 도움 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산 콜센터라고 부릅니다. 도움 요청도 많이 하시고 또 저희가 가서 도와줄 수 있음으로 해서 저희가 있는 거고 그래서 서로 하나의 팀인 것처럼 팀워크를 형성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받고 퇴원할 수 있도록 하는 거가 큰 목표고요. 제가 또 여기 의료비상팀의 어쨌든 리더 간호사다 보니까 저희 팀이 잘 원활하게 운영이 되도록 항상 믿음직한 뭐 리더 아니면 믿음직한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